서울의 한 대학, 지상 4층 규모의 고시 지원반을 신설해 오는 8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30여 명의 우수 장학생들에게는 강의실은 물론 샤워실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도 무료로 지원됩니다. 성과 이제 좋게 내기 위해서 공부랑 숙식이랑 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. 이처럼 고시 지원반을 신설하고 고시생을 지원하는 대학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. 4년 전 서강대가 고시 전용관인 토마스 모어관을 개관한 데 이어 이듬해 숙명여대가 통합고시반 지원센터를 신설했고 지난해 성신여대는 단과대별로 나뉘어 운영하던 고시실을 한 곳으로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. 고시 합격자 수에 따라 학교 위상이 결정된다고 판단해 대학들이 고시반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이 같은 고시반 지원에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고 있어 대학 내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하나의 고시반을 운영하는데 장학금과 시험 비용 등 매년 1억 원 정도가 투입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일반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고시 준비생들에게만 뭐 장학금이나 뭐 특혜를 받는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고. 실적에 치중한 대학들이 학생들을 고시와 자격증 따기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. 합격자 수에 따라서 대학이 사유를 대는 기류에 대학이 편승하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. 고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일반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키우고 있습니다.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.